20대 레모나드, 너희의 30대는 언니가 책임진다. 제발 이거 하나만이라도 따라해주세요. 우리 이제 앞으로 아이크림 같이 이거 써야 돼요. 매일한 여러분, 그 어떤 시술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몸이 부드럽잖아요? 완전 매력 포인트. 나는 늙을 수가 없다. 나는 늙으면 너무 억울하다. 레모나드, 안녕하세요. 채모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0대 중반인 저 안티에이징 광공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하는 노하우를 푸는 날이에요. 지금 보는 20대 레모나드, 너희의 30대는 언니가 책임진다. 그리고 저랑 같은 30대 저보다 위의 언니들은 우리 또 좋은 거 바르고 먹어야 되잖아요. 이 느낌 계속 좀 유지해야 되잖아요. 제가 진짜 좋은 거 비법 알려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만들었거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두피랑 얼굴 관리인데요. 어쨌든 뭐 속이 건강하고 해야 되지만 눈으로 보이는 거는 요 얼굴이기 때문에 요 관리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두피가 안 풀리면은 어떤 좋은 관리를 받아도 효과가 지속될 수가 없고 그 효과도 미미하다고 제가 진짜 너무 지겹도록 말을 했는데요. 정말 다 귀찮고 나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제발 이거 하나만이라도 따라해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뒤에서부터 아래로 이마 시작점까지 빗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두피를 전체적으로 풀어 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대부터 요즘엔 빠르면 20대 후반 친구들까지 가장 얼굴 하면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시술 중에 가장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 바로 리프팅이죠. 뭐 써마지고 울쎄라고 아무리 좋은 리프팅 레이저를 받아도 집에서 홈케어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되게 미미하고 매일 하는 홈케어는 여러분 그 어떤 시술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얼굴 탄력이야말로 진짜 좋은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승자거든요. 그때 같이 쓰기 좋은 너무 좋은 리프팅템을 발견했는데 레모나들 제가 진짜 이거 쓰면서 아니 너무 세상 발전한다, 너무 화장품 좋아진다라고 느꼈거든요. 올해 4월부터 제가 진짜 꾸준히 쓰고 있는 너무 괜찮은 리프팅템 각 잡고 소개합니다. AHC 리프팅 프로샷 아이크림이랑요. 퀵 모공 탄력 세럼. 일단 여러분 피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눈과 주름 같은 거는 어릴 때부터 관리해라는 말을 어디 텔레비에서라도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아이크림 같이 이거 써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저만 이런 찐텐이 아니라 후기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냥 써본 분들의 찐텐이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아이크림 명가에서 우리 진짜 탄력 리프팅만을 위해서 나왔다 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생긴 아이크림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거 손으로 문질문질 안 하고 요 티처 어플리케이터로 바르기 되게 위생적이겠네? 딱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얘 되게 유난이더라고요. 3중 주름, 눈가, 입가, 미간, 볼탄력, 뭐 눈가, 이마 리프팅에 모공 타이트닝까지 아이크림인데 얼굴 전체에 임상이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제가 계속 쓰면서도 너무 깜짝 놀랐고 요 T자 어플리케이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용법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크림이 특이한 게 토출구가 일체형이어서 크림을 바르면서 어플리케이터로 얼굴에 펴바를 수가 있어요. 크림을 짜면 이쪽으로 크림이 쫙 나와서 손 안 대고 눈가에 가볍게 펴발라요. 뿌덕함이 없는 크림이고 탄력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다고 해요.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발라주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톡톡톡 해서 마무리. 요 여러분 T자 어플리케이터가 대박인 게 요 넓은 부분 말고 요 작은 섬세한 부분 있죠? 이걸로도 사용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괜찮아서 아 여기서도 약간 브랜드의 섬세함이 느껴진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눈가랑 눈썹 쪽을 특히나 풀어주면 좋은데 이걸로 하니까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코 마사지 할 때 자주 하는 동작인데 요 어플리케이터로 해주니까 이것도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이크림은 이렇게 생각해요. 바르자마자 좋아진다가 아니라 지금처럼 유지만 된다고 해도 사실 엄청 만족인데 이거 바르면서 눈과 피부가 관리된다는 느낌이 제가 확실하게 들고 무겁거나 답답하지 않아가지고 아이크림은 진짜 이거 정착해서 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가랑 미간까지는 이 아이크림 발라주고 전체적으로는 이 세럼을 발라주는데 이 두 개의 핵심 성분이 콜라, 펩, 티놀이라고 하거든요. AHC에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인체동일 배열 콜라겐, 펩타이드, 차세대 레티놀을 최적으로 조합해서 만든 핵심 성분이라고 해요. 이 세럼이 여러분 보시면은 슉 안 떨어지니까 제형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촉촉하게 흡수가 빠르고 답답함이 전혀 없는 제형이에요. 퀵 모공 세럼이라는 애칭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쫀쫀한 느낌도 확실하게 들기는 들지만 제가 여러분 이거 한 병을 테스트로 받았고 그걸 다 쓰고 이거 내돈내산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탄력
효과감이 진짜 남달라요. 제가 레티놀 비타민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쓰면은 이것만의 효과를 모를 것 같아가지고 한 2주 정도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이것만도 써봤는데 정말 좋았던 게 손으로 느껴지는 피부감도 당연히 좋았지만 약간 진짜 내가 볼 때 나만 느끼는 약간 붙은 듯한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와 우리 30대 레모나들 그 이상 레모나들한테 내가 무조건 쓰라고 해야겠다. 이거 이제 우리템이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제품력도 너무 좋은데 가격도 착해가지고 안티에이징 생각한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 두 조합으로 써야 돼요. 이게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세럼 먼저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수분크림 바르고 그 위에 아이크림 바른 다음에 마사지까지 해주면은 나는 늙을 수가 없다. 나는 늙으면 너무 억울하다. 사실 여러분 시간을 잡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이 동안이라고 하는 이 동안 트렌드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제발 나중에 주름 생기고 후회하지 말고 탄력 특히나 눈가 관리는 같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레모나들 지금 제가 너무 영업했죠. 보면서 알았어 언니 살게 쓸게 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지금 사면 안 되고 9월 20일 저녁 7시에 내쇼라에서 말도 안 되는 할인과 혜택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서 라이브를 나간다는 거는 이건 진짜 제대로 준비했다. 여름 지나면서 탄력 떨어졌잖아요. 그 탄력 여기서부터 같이 끌어올리자고요. 제가 여러분 이런 판매성 멘트를 해가지고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정말 효과를 봐가지고 레모나들 이번 기회에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돈 쓰려면 이런 걸 사야 돼요. 확실히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기능성 제품들 있죠. 얼굴에 쫙쫙 먹어요. 지금 다 같이 캘린더 켜가지고 9월 20일 저녁 7시에 딱 이게 해놓은 다음에 그날 라이브에서 만나요. 제가 봤더니 할인율이 최대 46%고 이거 같이 구매하면은 선착순 1,000명께만 미니백까지 드리거든요. 다 받아가세요. 그 다음은 목 관리. 레모나드 이 목은요 진짜 간단해요. 첫 번째 낮은 베개 베주는 거, 두 번째 스킨케어 바를 때 목이랑 목 뒤까지 같이 발라주는 거, 세 번째 목팩 해주는 거. 사실 이거 말고는 목이 할 수 있는 관리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목 관리는요 10대고 20대고 무조건 그냥 이거 본 순간부터 하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목주름은 없애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생기는 게 답이고 지금 그대로 유지만 하는 것도 진짜 짱입니다. 안 생기게 매일 관리하잖아요? 그럼 진짜 잘 안 생기고 지금 언니 나는 목주름 너무 깊어요. 거기서 포기하면 앞으로 더 깊어져요. 그냥 거기서 연하게라도 만들게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돈이 안 드는 목팩을 알려드리면은요. 아이크림이나 영양크림 같은 거 충분하게 발라주고 랩 있죠? 그거 올린 다음에 한 2, 30분 충분히 팩해주고 흡수시키면 끝.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별거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쌓이면 확실하게 효과를 줘요. 목에는 제가 해보니까 막 특정 제품이 너무 좋다 이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그냥 답이에요. 그 다음은 바디 관리. 아마 이거는 20대까지는 필요성도 못 느낄 텐데 30대부터는 알 거예요. 몸이 건조해진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 몸이 건조하다는 걸 아예 모르고 살았는데 30대 넘어가면서 얼굴은 반질반질 이렇게 예쁜데 몸이 메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한동안은 와 내 몸 왜 이렇게 거칠어? 이거 진짜 사막 같은 데서 만지기도 싫어가지고 아 그냥 열심히 관리하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별거 없어요. 첫 번째 한 달에 한두 번 스크럽으로 관리하기, 두 번째 샤워 보습제 발라주기. 이거 말고는 이것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관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해주잖아요? 당신의 옆에 있는 그 남친, 그 남편이 정말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손도 부드러우면 너무 좋지만 몸이 부드럽잖아요? 완전 당신의 장점, 완전 매력 포인트. 저는 그래서 괄사 안 하더라도 플로나 크림 있죠? 그거 매일 소량씩 발라줘요. 어차피 관리할 거 기능성 바르면 훨씬 좋으니까 제발 늦지 않게 관리하세요. 그 다음은 근본적인 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움직이거나 돈을 쓰면 되는 건데 정말 가장 중요한 동안의 핵심은 정신이에요. 건강한 정신과 육체. 제가 운동을 좀 해보니까 왜 그렇게 운동을 해본 사람들이 운동을 하라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달라지니까 정신이 버티는 힘이 엄청 높아져요. 저 알죠? 10kg 뺄 때도 저는 운동에 이응자도 안 했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레모나들한테 추천한다?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냥 믿고 한번 해봐요. 나 진짜 짜증나지만 언니가 저렇게 좋다 그래? 한 번만 해봐요. 매일 30분씩 걸으면 우울증이 없어진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건강해지더라고요. 주 3회 정도 약간 땀나는 운동을 하면 좋고 그게 힘들다 하면은 정말 매일 한 30분이라도 산책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레모나들 정말 이것만 따라해도 삶이 달라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육체가 잡히면 정신도 잡을 수 있는데 저도 못할 때 되게 많아요. 저도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럴 때가 많은데 또다시 일어날 힘도 생겼다 이거죠.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레모나들은 슬픈 거 나쁜 거 절대 보지 말아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보고 듣는 게 내가 돼가지고 그게 무의식 중에 나를 만들거든요. 그냥 그런 걸 차단해버리고 좋은 것만 보고 재밌는 것만 봐요.
레몬아들, 오늘 안티에이징 광공이 알려주는 약간 느리게 나이 먹기 저속 노화의 비법도 알려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나이 어차피 먹는 거 누구나 다 똑같은 거고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좀 멋지게 먹자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좋은 거 있으면 레몬아들이랑 항상 공유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댓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